우리 육두문자 욕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막 뛰어 엄마 머리채 잡고 때리고 주먹질하고 그러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누가 볼까봐. 보통 장애 엄마들은 얘기하잖아요. 저도 똑같았어요. 우리 아들보다 내가 하루만 더 살아야지. 근데 엄마가 어떻게 하루 더 살아요?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발달장애 엄마들에게. 저는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자 사회복지사이면서 브런치에 글을 쓰고 제 글도 소개하고 있는 김보영이라고 합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질 못했고요. 어떤 것도 집중하지 못했고요. 다른 애들이 이런 놀이를 시작한다고 하면 또래 친구들이랑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았어요. 항상 따돌림을 당하고 그거에 대한 울분이 생기니까 자기만의 방법으로 친구들을 괴롭히고 때리게 되는 거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계속 그런 것들을 끌어오면서 그것이 강화로 이어지는 거죠. 틱장애라고 해서 뚜렛 증후군이 있었는데 증상이 너무 심해서 근육 경련이 막 일어났거든요. 푸득푸득 뛰는 이런 경련도 일어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발달장애로 인해서 생긴 문제라고는 저는 고려하지 못했던 거죠. 아이는 발달장애로 오랫동안 알아오고 친구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부모님들에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자기는 열등한 존재라고 소외받고 어딜 가도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사회는 전혀 아니었고 외롭고 힘든 감정을 반항장애로 표출하는 거죠. 그걸 전부 다 엄마한테 표출하기 시작했어요. 예, 저에게. 근데 이미 그때는 엄마인 저에게도 욕을 하고 주먹질을 하고 초등학교 4학년 아이지만 아이가 주먹질하면 되게 아프거든요. 되게 무서워요. 아이한테 이길 수 없으니까. 길거리에서 우리 육두문자 욕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막 뛰어 엄마 머리채 잡고 때리고 주먹질하고 그러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누가 볼까봐.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아이가 사회에서 좀 더 따돌림을 당할까봐. 그때는 제가 사회적 열등감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런 엄마의 열등감과 아이의 그렇게 숨기려는 그런 모든 행동들이 아이에게 점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보통 아이가 장애라는 진단을 받으면 치료를 시작해요. 막 치료실을 다니고 막 놀이치료 다니고 심리치료 다니고 하잖아요. 치료를 왜 시작하지?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이 장애가 전염병처럼 옮긴다든지 어느 순간 장애가 비장애로 변한다든지 낫는 게 아니잖아요. 이완시켜주고 도와주는 건데 그 치료의 형태가 대부분 아이가 마치 정상이 될 것처럼 모든 돈을 소비해서 한단 말이에요. 장애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지원하는 거지 우리 아이가 그 어려운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는 그 환경에서 지금 고등학교 졸업을 앞뒀잖아요. 이건 굉장히 큰일이에요, 저에게는. 그리고 아예 모든 문제 행동이 지금은 사라졌어요.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발달장애 엄마들에게 무슨 자격으로 최소한 전문가 수준이 되어 있거나 어떤 문제 행동을 이렇게 하니까 괜찮아졌다. 그리고 길거리를 가다가도 엄마에게 반항 행동을 하는 아이를 보면 부끄러워서 집에 데리고 가기 바쁘고 하는 저의 옛날 모습을 보면 아 그게 아니다. 아이가 진짜 원하는 핵심 포인트는 따로 있다. 이걸 너무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문가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피로에 의해서 아이를 변화시켜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를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많이 느꼈어요. 사회복지사가 된 이후로 학교에서 특수 교육 보조교사로 있었어요. 반항장애가 너무 심해서 이제 졸업도 못할 것 같은 정상적인 발달로 끌고 오는 과정 이런 것들을 무수히 경험하면서 느꼈던 생각이 하나 있어요. 아, 학교에서 지도 개선이 다가 아니구나. 이 아이들의 가정의 일선으로 들어가야 되구나. 이 아이들의 삶으로 들어가 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봐야 되겠다. 아이가 지도 개선이 안 되는 이유는 가정에 있어요. 아이가 아무리 커도 변화는 분명히 일어나요. 포기란 있을 순 없는데 부모님들은 대부분 포기하시고 아이들이 지적적으로 있는 생활 공간으로 들어가고 싶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시설에 다니는 애들이 만약 있다면 이 아이들이 그곳에서는 어떤 생활을 하는지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7년의 학교 생활을 마무리하고 사표를 내고 이제 시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설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죠. 네.
나이는 30대 초반이었어요. 똥차라도 하나 사서 아이를 거기다가 태우고 치료실을 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경제적인 형편이 안 좋으니까 이제 차는 언감생심 꿈에도 못 꾸지만 다른 장애 친구들 엄마들처럼 나도 저 치료 받고 싶고 뇌파 치료 받고 싶고 다 하고 싶었어요. 근데 안 되니까 그거라도 열심히 다녀야 되겠다.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죠. 아이가 심한 뚜렷 장애가 있었어요. 틱이라고 하는데 근육이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릴 수도 있고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자기도 모르게 욕을 뱉기도 하고 말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둘 다 있었어요. 그런 아이를 데리고 이제 치료실을 간다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갈 때마다 소동이 일어나는 거죠. 사람들이 시선이 다 집중되잖아요. 우리 아이 아프니까 좀 넘어가 주겠지. 근데 꼭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예의 바르게 물어보거나 예의 없게 물어보거나 하더라도 나의 사적인 얘기를 구구절절하게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설명해야 된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 슬픈 거예요. 저희 아이는 장애가 있어요. 저희 아이는 틱이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장애가 있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고 틱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내 입으로 얘기하고 설명해 줘.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내서 설명하고 이해받아야 된다는 그 상황. 그 상황이 저를 너무나 아프게 했고 사회적 열등감이 너무나 심하게 만들었죠. 제가 작아지니까 아이도 세상에 내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아이를 내보내지 말자. 너무나 그 얘기가 듣기 싫어서. 그런데 그건 저의 열등감이지. 우리 아이는 자기 삶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강제로 엄마의 열등감으로 아이를 가둬놓는다. 장애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면 사회적인 열등감을 이겨내고 극복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내 욕심이 아닌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장애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아이들보다 손이 더 많이 가고 노력이 많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거 자체가 힘들진 않아요. 진짜로 힘든 시간이 뭐냐면 사회적인 차별을 느꼈을 때. 장애 아이를 키운다고 불행하지 않아요. 불행은 불평등 때문에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평등하지 못하다는 것을 느꼈을 때 불행하지 그 아이 자체를 케어한다고 불행이 오지는 않았더라고요.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6개월도 안 돼서 학교에서 계속 뛰쳐나오는 아이, 학교에서 저한테 어떻게 해보라는 학교의 지시, 장애 아이는 너의 문제니 너가 해결해라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친구랑 싸웠다면 이런 행동을 해서 우리 아이랑 싸웠어요가 문제가 아니고 얘는 학교도 안 다닌다는데, 얘는 말도 못한다는데, 얘는 그렇다던데 이게 먼저 나와요. 그런 것들이 엄마를 진짜 힘들게 하고 저를 힘들게 했어요. 장애 있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대부분 더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아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아이 눈을 맞추고 싶고 아이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고 싶은 부분이 훨씬 많아요. 그건 행복이에요. 우리는 불행하지 않는데 불행하다고 보는 외곽의 시선, 그것이 정말 저를 힘들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학교 적응을 시작하면서부터 아이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기 시작했죠. 그 전까지는 잘 몰랐던 그런 행동이 자기만의 욕구 해소구나. 아이의 행동 이면에 숨어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채워주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이가 급속도로 달라졌어요. 그렇게 엄마한테 욕을 하고 막 적응하지 못하던 그 아이가 거의 1년 반, 2년 만에 완전히 180도로 바뀐. 왜 바뀌었냐고 하면 제가 바뀌었어요. 아이를 보는 제 눈이. 너 왜 그래? 너 엄마 왜 부끄럽게 그래? 이게 아니고 뭐가 문제니? 너가 뭐가 갖고 싶었니? 네가 하고 싶은 건 뭐였니? 라는 눈빛으로 제가 바라보고자 노력하면서부터 아이가 너무 제가 정말 너무 놀랍게 바뀌는 거예요. 보통 장애 엄마들은 얘기하잖아요. 저도 똑같았어요. 우리 아들보다 내가 하루만 더 살아야지. 근데 엄마가 어떻게 하루 더 살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아이보다 먼저 죽어도 괜찮은 삶을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사회적으로나 편견적으로나 차별적으로나 괜찮은 삶을 만들어 놓으면 그 문제는 해결돼요. 장애에 대한 시선이 앞으로는 안 그럴 거예요. 제가 생각하고 그리는 미래는 이 장애인 한 명으로부터 고용 창출이 되고 나에게 일자리를 주고 나에게 세부적인 전문 영역을 주는 사람. 이미 스웨덴에서는 장애인 한 명 때문에 전문가가 56가지가 성립된다고 해요. 그러면 국내에서도 이 아이에 대한 시선이 바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하루도 살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이가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지금이 너무 힘들고 시간이 지나도 똑같은 상황이 재현될 것 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는 조금씩 성장하고 있고 엄마도 아이를 바라보는 눈이 있다면 조금씩 변화되는 마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이의 성장 속도를 우리가 믿고 조금 더 전문가가 되고 조금 더 지원해주면 아이는 분명히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엄마의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장애를 장애인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냥 지원이 필요한 아이, 결핍이 아니고 그냥 좀 더 도움이 필요한 아이 이렇게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아이는 분명히 좋아질 것입니다. 아이보다 먼저 죽어도 괜찮은 삶을 만들어 보겠다는 저의 삶의 목표가 있죠. 아이가 제가 없더라도 세상에 당당히 서서 살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 아이도 그에 맞게 조금 더 자립에 가깝게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